현돌 와처. 아 잠만. 아 16딜. 흠이. 빡들이 마련한 첨탑. 외세. 외세 진짜 좋은 공격 카드 같아. 어? 보셈. 도주? 단식. 선견지명 요행. 몽디. 이쪽으로 가면은 체력이 좀 와처가 적가 델리트한테 졸다니. 하와 와처. 근데 지옥검이랑 외세랑 비교해보면 외세가 훨씬 낫지 않아? 아주 좋아. 그릇. 현실 개척. 어? 교훈. 아하. 디펙트는 대체 화 안내고 넘어가는게 나을지 화 내고 넘어가는게 나을지. 화 내고 넘어가는게 낫겠지. 여기서 그 교훈 뽑으면 돼. 실패. 작은 상자. 맹공 영방 부복. 맹공 쓸만한데. 맹공. 아 시원하다. 화형 쓰면 교훈각을 못 볼 것 같아가지고. 살살 때려야 돼. 두부 다루듯이. 현실 계속. 액상기억. 전지 어먼 영방. 어먼 전지 영방. 영방 회오리 타격 영방. 돈 아니면 전지 망치. 방금 선택지는 너무 쉬웠다.
이러면 이제 불가사할 거 없는 거 아닌가? 아 몰라. 캠프파이어라도 하지. 고구마 딜 두 배 만들고 완막하는 와처. 육체 수양 할만한데. 육체 수양 전등. 아 영혼 먹고 돈 벌었으면 제거했을 텐데. 의단? 의단 콜? 의단 교훈 이지선다. 분화 분괴 전지 맹공맹공 하면은 72방어 교훈은 요걸로 꺼내 쓰고. 아니 타격 시간에 뭐래. 시간에 뭐래 더 좋은데 수비에 조금 더 집중해야 될 것 같은데. 딜카드 지금 외세랑 맹공이랑 회오리 타격은 실 예측 다 충분한 것 같고. 와 불에서 할 거 없다. 어? 할 거 생겼다 이제. 충돌강타 충돌강타 뽕맛은 좋은데 수비를 조금 더 다져야 돼. 하는 김에 애들도 다지고. 교훈저가 왜 자꾸 선천 나와가지고. 교훈 대기방 안녕하세요. 어차피 불에서 자야 되기 때문에 몇 대 맞아도 되고. 아카베코 뭐 안 먹을 이유는 없다. 풀피 저투 경각을 쓰고 넘어가야 되나 안 쓰고 넘어가야 되나. 꼼 잡아라 꼼. 안돼 곰. 돼. 곰 곁으로 갔으니까 좋아할 거야 쟤도. 키가 나오나? 13 22 35 45 90 안 나오네. 30 아니 15 24
37. 전지돌차에서 교훈 찾아보자. 나왔다. 저지를 언젠가는 쓸텐데 그게 지금인지 잘 모르겠네. 쪼개는 가면 킹선 가슬기 피피 이게 왜 개도답 사병제야? 정답 그 자체인데. 삽 이제 삽질하면 되겠다. 피갈기 답이 없는 건 와차였고요. 타격이 3딜 추가됩니다. 삽 지금은 그래도 삽 쓸만하겠다. 너무 약해서 개도삼이었던 것. 회오리 타격 와, 와 겁났어. 와 겁났어. 저런 좋은 카드를 쓰는 디펙트는 얼마나 강할까. 34방어 너무 높다. 마지막 3딥 34딜을 주는 파괴광선이지. 아, 약화 걸려있네. 전지로 딜카드 치우고 경각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아, 모르겠다, 이거. 이번 턴에 복딜하는 게 맞겠지. 약화만 없었으면. 와 딜봐. 딜봐 교훈. 아 수비 신성모독 모독각 중튜브에 공략이 얼마나 잘 돼있는데. 모독강이다 이거. 강림 알파각. 그러네 알파각이네. 어 룬피 저열. 저열하면 6코스트 되기네. 6코스트에서 뭐하냐. 룬피나 하자. 룬피 교훈 하자. 6코스트에서 뭐해. 알파다는 당신을 기억할 것입니다. 알파다는 당신을 기억할 것입니다. 알파다는 watching you. 알파다니 당신을 주시합니다. 룬피라서 교훈 갖고 오기 엄청 편해졌다. 어? 교훈보단 탐손이지. 아 그까지 교훈 돈으로 주세요.
오르록. 돈이 교훈이야. 포션을 좀 찾아본다. 현돌 현두미. 현두미 21딜 20딜 전지분괴. 와, 45만큼 3번 줍니다. 뼈도 못 추리네. 염두미도 뼈가 있을까? 타격불 정권 수양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명상카드가 없어가지고. 명상카드 왜 안 나오냐. 순살. 순살이라고 하니까 좀 맛있어 보이네. 이거 기회되면은 전지교훈으로 강화축 보면 되는데. 실패. 그거 탐손. 아, 영크병. 지배 보호 급소. 지배 있으면 회오리 타격 영 코스트로 쓸 수 있다. 안 끌리네. 코스트도 많고. 12딜. 타격도 개센. 정혼돈. 아, 왜 시작부터. 와, 딜 센 거 봐. 네메시스도 똑같은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와, 딜 센 거 봐. 부채 전지 전전. 전지 전지. 분괴 분괴. 외세 외세. 휘갈 휘갈. 외세 외세. 현괴 현괴. 암울한 전망. 전망겜. 이제 구체 슬롯 생겨서 방패가 밀집갈 확률 생겨. 멍청한 방패. 강력한 기운은 뭘까? 이것이 어둠의 힘? 오리아르코 육체수양.
정권 수양 넣었으니까 육체 수양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결국에 마요도 안 뜨고 방어할 방법이 없네. 펜터그래프트 아깝다. 펜터크래프트. 전지. 배우리. 외세. 너무 센데. 교훈 볼 게 없다 생각해보니까. 4평. 교훈강 못 보겠지? 덱이 그렇게 센 것도 아니고. 분개. 타격. 아니 뭐 타격 두 대만 때리면 과도자가 얌전해지네. 와처특. 과도자 얌전해짐. 온순. 또 정신수양 떴는데 지금은 또 아닌가? 아닌 게 아닐 건데. 추월. 추월은 살 거고 저지 살까? 위장 크림 사면 두 장 강화 되긴 된다. 근데 돈 아깝다. 다음 상점에 좋은 거 뜰 수도 있는데. 좋은 거 안 뜰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남습니다. 저지까지 사자. 아! 아픔. 마음의 옷에 없나? 쓰레기 이벤트. 아픔. 못 본 척해. 눈 감아. 전지. 추월. 수비. 꿀팁! 눈 감으면 안 보임. 못 볼 거 봤을 때 활용하면 좋음. 분개. 맹공. 그리고 쓰면 정권 수행을 못 쓰네. 카카! 4평. 수비. 미갈김. 분화 저지. 외세 버리고.
교훈을 작은 카카에 썼으면 좋았을 텐데 잘 안 됐다. 붕괴. 뭐야, 엄벌이랑 타격이랑 딜 똑같네. 엄벌 개 쓸모없었네 지금. 돌기에는 좀 되게 너무 많은 것 같네요. 근데 뭐 안 돌려도 워낙 세서. 47대 1. 와처는 지 때릴 거 다 때리면서 딜이 참 세단 말이야. 다른 애들은 방어할 때 방어하고 공격할 때 공격하는데 와처는 때릴 때 방어까지 다 해. 못막나? 포션 그냥 먹을까? 어차피 새 포션 살 것 같은데. 아, 먹지 말자. 좀 맞을 수도 있지. 강림. 카드 뽑는 거는 뭐야 이거? 왜 이 리스크가 너무 커서. 저지 뭐고 이거? 또 오리방어도 해야 돼? 너슴조. 와, 패턴 뜨는 거 봐. 진짜 게임 개잘하네. 달팽이 게임 너무 잘하는데 패턴이 왜 저렇게 되지? 그리고 전진은 왜 다 밑에 처박혀있지? 딥러닝 핑핑.
대열이 타격을 나중에 전지로 써서 딜 채우면 되겠다. 와, 이거, 와, 감탄. 너증조 대열이 타격 미리 썼어야 전지로 한 번 더 썼는데. 달팽이가 게임 너무 잘한. 패턴이 저렇게 연타 뜨면 괜찮은데, 이게 대열이 타격 쓰고 단톤에 전지 회타 쓸라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교훈 봐야 되네. 인컨 안 했다. 덱 약한 것 같은데 그래도 모르겠다. 창방 심장 모르겠다. 해시계. 해시계 애매한데. 회피도약 제거하면 못 사네. 제거는 봐야 될 것 같은데. 해시계도 떠가지고. 일하는 중이니까 중천 줘. 나 코딩 싫어니. 코딩하다가 1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코딩하면 지금 계속 중괄호 치고 있는 거 아니야? 외세는 그냥 지울 수 있으니까 넘겨도 될 것 같아요. 현실 개척 이거 안 쓰잖아. 타격이 더 세니까. 헐, 나도 코딩 중인데. 세상에. 저지 살까? 아니면은 포션을 살까? 포션 살만한데. 회피도약 못 사는 게 너무 아깝다. 돈 좀만 더 있으면. 해시계 생각하면은 광기 괜찮을 것 같은데. 휘갈기 믿고 전지 광기도 되니까. 체력이 조금 애매하다. 조금 많이 불안해. 불안감. 전지 뜨긴 떴고. 전전 여기서는 맹공 쓰는 게 맞나? 아까운 펜타그래프 전전에다가 맹공으로 맞고. 하나는 맹공 쓰고 하나는 추월? 추월이 낫겠다. 이러면은 드로도 볼 수 있다. 전지광기하는 상상했는데. 교훈 봐야 추월 강화되지. 그러면은
넘어가는 게 낫겠다. 밀집 깎였다. 고마워요, 디펙트. 역시 디펙트야.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잖아. 26, 24, 24, 26이니까 홍잉 로봇. 해시계 이스택도 맞춰갈 수 있다. 맞춰갈 수 있는 거 맞나? 한 바퀴 더 돌리면 되겠다. 해시계 보기 힘들겠네. 일단 첫 바퀴째는 당연히 볼 수 있으니까 첫 바퀴 보려면 2스텝은 쌓아가는 게 맞고 이제 잉크병만 보면 된다. 눈물거리 좋고 화염 포션 안 좋고 헌신 이것 때문에 다마루 때문에 들고 갈 만한데. 으아, 긴장되는 순간 전지 이 추월은 물 건너갔고 고독 맞고. 야, 근데 이걸로 고독 막는 것보다 손상 걸렸을 때 고독 막는 게 나음. 그걸로 그러면은 이건 그냥 쳐맞고 분화 필요 없으니까 쓰고. 아니 헌 그럴 수도 있고. 아, 이것도 그럴 수도 있는 거냐, 이 거지. 너무 재수없는데. 어떡하지? 뭐 어쩔 수가 없다. 그러려니 해야지. 그러려니 해야지. 전지 맹공하기에는 맹공은 오랫동안 써야 되고 전지 타격으로 타격 치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타격보다 화상 치우는 게 낫긴 한데 그래도 저거 딜이라도 들어가니까. 이거 으아 으아. 뭐 개인기가 나와? 끔찍하네. 저지 맹공? 경감? 분화? 수비? 무회. 우와. 강림. 교훈 컷.
애시기 스택 올려야 돼. 와 진짜 위험하다 이거. 당신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단타면 어떻게 버틸 것 같은데. 오. 이 정도는 막지. 근데 다음 연타를 못 막을 텐데. 일단 해시계를 아껴놓자. 다음 턴에 연타 막아야 되니까 해시계 아껴놓고. 현돌이라서 준에 센 거였구만. 75딜. 드로우. 이 정도는 낙지 않을까? 그동안은 그냥 다 때려 죽여서 현돌의 존재를 잊고 있었지. 현자의 돌은 실존한다. 무에 때려놔야? 현돌하니까 생각난데 그 이번에 트위치에서 김전일 같이 보게 하잖아요. 나중에 강현도 같이 보게 하는 것 같던데. 그때 강철의 연금 불사나가겠다. 잡았네. 낮에 해요? 이런? 하긴 하루 종일 하겠네. 꽁! 야! 부서 버렸군. 2, 3, 2 광속 잘 먹었습니다. 영웅 승천 20 3077 작은 상자 특. 상자에서 작은 상자가 나왔는데 작은 상자가 상자 하나 줬으면은 그냥 연체된 거잖아. 그냥 내가 응당 받아야 할 걸 나중에 받은 거잖아. 부적특. 빨리 우물 먹어서 스노볼 굴려야 되는 거 생각하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